안녕니까 그러니까 저는 광고 홍보학과에 있는 김재영 교수라고 합니다. 일단 마스크 붙겠습니다 지금 전차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서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또 제가 우리 광고 홍보학과에 대해서 소개할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차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마스크를 좀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 계약이 3월달이고 또 여러분들과 3월달에 계약을 하고 나서 꼭 뵙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도 인터넷 상을 통해서 광고홍보학과가 무엇을 학습하고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학습하는 내용 학습하고 있는 학과인지에 대해서도 어림푸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더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면 더 학습하기가 쉽고 또 학과를 선택하는데에 유용성이 있을 것 같은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들 또 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그 궁금한 내용에 대한 Q&A를 마지막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과에 가지고 있던 궁금한 내용이나 남서울 대학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우리 학과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잘또 모르고 있는 부분도 질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또 어, 알아보고 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든지 또 어, 공지사항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 소개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어, 또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입학홍보처에서 어, PPT로서 몇 가지 어, 제시할 테니까 그 내용도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를 보시면 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인물이 기억나시나요? 막토인이라고 해놨는데 에, 본명은 아니죠. 에, 음, 대개 에, 많은 연구자들이 또 학자들이 또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지금 말하자면 광고에 있어서의 개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은 연구자들, 학자들, 전문가들이 광고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홍보라는 것 또한 이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 생활 속의 광고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서 적에 어 마크 트인에 대한 자설마 뭐, 19세기 미국 지금 그 오지 입설명의 아브라함 이 얘기하고 있는 뭐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박성형이... 볼수 있습니다. 톰 소예의 몸그 음... 클베리 핀의 몸어 뭐, 왕자와 거지 이런 비전 설명에 학과 소개 학과 비전 질이 응답 어, 이 마크 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금 그는 광고를 하지 않은 상인을 차단해서 그의 상점 문 앞에 교수님 얘기는 지금 내가 과 어. 예, 예, 잠시 이 무슨 이 마이크에 대한 어, 문제가 있어서 에, 이제 교수님이 음, 음, 잠깐 들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잠깐 에, 말이 끊겼습니다. 예, 사실 실시간 채팅이라는 것이 어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 좀 투박한 부분들이 매력적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말이죠. 자, 아까 제가 아, 예, 막 트레인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금이는 광고를 하지 않은 상인을 차단해서 그의 상점 문 앞에 금이 줄를 친다. 그래야지 그 금이는 불안하지 않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막토인이란이 현대 미국 현대 문학의 아버지라 착맞는 이런 인물이 말이죠. 그데 이건 뭐 아니 금이를 해치기 위해 산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광고라는 것이 단, 단순히 막토인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 빗댔지만 상점뿐만이 아니고 개인 뭐 상점 조직. 어,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광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홍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 광고를 하지 않는 상인을 차단해서 거미가 거미줄을 친다 아니 거미가 무슨 그걸 알겠습니까? 에? 상점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미가? 모르지. 그런데 조용하니까, 아, 이, 여, 이 상점에는 내가 살아도 되는 모양이다. 이러고 이제 그 살러 오는 것이죠. 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그 가게에 갈 수가 없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야지. 가, 가, 어, 오게 하려면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음? 아니, 안 오게 하려고,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그 가게에, 어, 안 오게 하려고 무슨 뭐, 상점 만든 거 아니잖아요. 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말이죠. 한번 써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가 그단몇 줄에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어? 우리가 텔레비전 물론 어, 유튜버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에, 광고들은 뭐 10분짜리도 있어요. 뭐 드라마처럼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 이게 드라마가 아니고 광고구나라고 어, 알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에, 드라마 형식을 띠고 있는 광고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4대 매체에서 어, 가운데 방송 매체라고 하는 뭐 라디오나 TV에 나오는 광고가 되게 2분 어배잖아요 음. 그걸로 다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남성적광공법까지 오시는 거다. 왜 그러냐? 뛰어난 교수님들이 많다. 또 뛰어난 선배들이 많단 말이에요. 와야 돼. 우리 광공법과에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손해일 수도 있다. 제가 이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피,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점을, 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막트인을 끄집어 낸 것은, 광고라는 게 뭐냐 말이야. 홍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간접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제가 지금 홍보를 하면 안 되는데, 응? 좀 좁은 좁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 제가, 편의상, 막두인의 예의를 거집어내서 광고를 하는 것과, 광고를 하지 않는 것과, 홍보를 하는 것과, 홍보를 하지 않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체적인 학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많은 대학에 광고 홍보와 학과도 있고, 광고 홍보와 유산학과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학과에 와야 되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리죠. 그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비대면 접촉으로 남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뵙고 화면상으로 모니터상으로 뵙고 얘기할 수 있는 것조차 참 감사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동안에 참 많았기 때문에 말이죠. 언제나 우리가 언컨택이 아니고 컨택 시대에 원래대로의 상하탑에서 이학문 교류를 서로 갈수 있겠죠. 응? 예? 막 빨리 그런 시간이올 거라 믿습니다. 또 와야 되고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일단 이제 막 두인 얘기를 끝내고, 다음도 봐보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 이 사진은 제일 안쪽에 있는, 어, 안쪽에 있는 건물이 여러분들이 3월달에 입학하시게 되면 이제 큰택 강의가 시작되면 또 2층에서 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한 20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광고 공박과에 대해서 우선 학과 소개를 먼저 하고 학과 소개를 하려면 끝이 없죠. 왜 그러냐면요. 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1996년도에 우리 학과가 처음 생겼잖아요. 한 25년, 26년째 아닙니까 지금? 엄청납니다. 에? 아니 무슨 뭐생월이 오래돼 고 역사가 깊다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에? 그러나 역사가 깊었을 때 좋은 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좋은 점이 대수죠. 좀더 설명드리겠다. 에?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대해 뭐 당연히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또 설명 뭐 드려야죠. 아이 우리 관공학과가 이런 내용을 배우고 있구나 그런 걸 아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수 있는 것이고 예? 4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과 우리 학과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예? 아이디어 짜는데 말이죠. 같이 같이 밤샘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선배와 같이. 예? 그래서 삶의 보람도 잡고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자부심도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진로분야. 그럼 여러분들 선배들 25년 동안 졸업식 있어요. 막 어마어마하다. 막 제가 이거 오늘 밤새해수다 설명 못한다. 이러분들 선배들 자랑해라고 하면 끝이 없어요. 아니 어머나 그, 저게 사실인가.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또한 분이 저쪽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뭐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아기 좀 살살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에, 이 졸업생 얘기할 마음은 제가 이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졸업생들이 많기 때문에. 곧마저 제가 이제 대표 대비직인 졸업생 한몇 명만 좀 어,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그 다음에 남설대 광고홍보과가 현재 광고 산업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냐 말이야. 역사가 오래 됐다고 해서 다 위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역사가 오래 되면 또 엉망진 음방진, 더엉방진장이 되는 과도 있을 거고. 오래 될수록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다른 어느 대학 언어학과 광고학과도 근들수 없는 말이죠. 우리 남설대 광고홍보과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남설대 광고홍보과가 광고홍보 산업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과에 일일한 교수님들이 계시다. 예. 그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응답하는 막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Q를 하시면 저는 A를 막 하루 종일이라도 해드릴 요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Q가 없다면, Q가 없다면, 에, 막, 한,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 메일로나 우리과에 조교수님한테 메일로 보내거나 말이죠 어떤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낸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다시 소상하게다 알려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교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과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자. 자, 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999년도에 오해학과가 생겼습니다. 25년, 26년 전통이죠. 뭐 때문에 생겼나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를 위한 광고문화 창조와 이바지할 이발, 수 있는 광고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인간을 위한 광고한다. 사회를 위한 광고한다 말이야. 그리고 나도 만족하기 위해서 광고한다. 그렇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족해야 돼. 광고 공, 홍보 중공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간혹 보면 제가 광고 어, 홍보 중공이긴 합니다만 은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흠위의 그 정보를 흘리거나 말이죠.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광고들 가능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또 그런 거는 만들긴 쉽지만 쉬운 만큼 기업 자체의 존속도 밑태로진다 네? 그런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지이란 겁니다. 광고는 뭐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머리만 있으면 된다. 어머나 사람들이 머리 없는 사람 인있 아, 그, 그 얘기하는 거아니잖습니까 네? 내 머리속에 아이디만 있으면 되는 거다 말이야. 네? 하, 이 저도요. 이 아무리 광고부 증공을 하고 있지만 간혹가다가 어떤 카피를 보면요, 전율을 느낍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카피를 적을 수냐? 있 단어 다섯 개 가지고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야 이런 능력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거다. 근데나 이거 보면 그런 능력들은요, 막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꺼내만 하면 돼. 에? 그, 우리가 이제,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학과 교수님들의 역할이죠. 꺼내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응?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개개인마다 장점이 있어요. 에? 제가, 뭐, 여러분들 당보고 싶으면요. 다른 사람의 장점에다 여러분들이 단점을 갖다 대지 마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내 장점에 갖다 대서 내 장점이 더뛰어나다는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단점을 다른 사람의 장점에 비교하냐 말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장점들을 끄집어내 드리겠다. 네? 그게 우리 교수들의 역할 아닙니까? 네? 또한 분이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렇 말씀하면 저는 또 이래 드릴 말씀이 없다. 네. 아무튼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뜻 근사 한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이 사람을 위한 게 광고고 또 사회를 위한 게 광고고 또내 개인을 위한 게광고단 말이야.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강점은 뭐냐? 한번 봅시죠 스트렝스라고 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제가 말씀드릴게. 여기는 안 찍어 놨는데 강점. 광공법은냐, 이론 및 실습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 당연하죠. 당연히 전문 지식 습득해야죠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인이 아니에요. 광고 전문가다 말이야. 전문가, 예비 전문가예요. 그럼 달라야지. 사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물을, 사물의 장점을 어떻게 꺼집어낼 것이냐.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광고 전문가입니다. 일반인하고 달라요. 우리 그냥 일반인일 때는 그냥 사서 쓰면 아이 광고 참 좋다 아이 광고에서 어떻게 이거 이런 게 말이죠 이거요 제품을 써보지 않고도 우리는 제품을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아 저도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이 좀좀 어, 오래돼가지고 하나 다시 이제 촬영도 해야 되고 보니까 한뭐 이번 학기도 한몇주 정도는 온라인 강의가 될것 같아서 좀 화질이 좋은 뭐 노트북 하나 샀어, 구매해서 그걸로 이제 좀 이런 녹음을 하려고 보니까 아 G로 시작하 브랜드인데 올해 나온 게 보니까 난리도 많요 이게 응? 나 스모지 않고 아이참 좋은 좋은 노트북 같다데이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 뭐죠? 이게 에드버타이징의 역할이고 퍼블릭 릴레이션즈의 역할이다. 사람들이 제품 써보지 않고도요, 정말 뛰어난 제품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문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전문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전문가가 되고 말이죠. 그런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 에? 그런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 산업체와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 무엇 때문에? 실무 분야 광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당연한 거죠. 에?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요, 좀더 사람들에게 유익함, 사람들의 라이프타임에 유용성을 줄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응용해서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제시하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학과에서 하는 일, 일입니다, 그게. 아,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제가 제 얼굴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모니터에. 근데 여, 여러분들은 어, 제가 어, 제 이제 어, 제 모습을 모니터로 볼수 있죠.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로 가다가 제가 이제 옆으로 보는 거는 시간 체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자 자, 그 남자 뭐, 한번 보시죠. 그는 이제 거리큐레이입니다주 어, 여러분들이 일 학년으로 들어오시면. 먼저 뭐주 1학년 과목 하, 뭐좀 중심으로 소, 소개를 하죠. 이제 1학기 때 그러니까 이제 2분 학기에 광고론 배웁니다. 그다음에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요거에 보니까 전공 기초라고돼 있잖아요. 이거 꼭 들으셔야 되는 거다. 2학기 때 홍보론 있고 말이죠. 그다음 에 1학기 때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르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얼른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에이? 아이 그래야 이게 또 말이죠 서로 마음 있는 얘기를 주, 뭐 주고 받으면서 서로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아직은 불명확하니까. 예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요어 광고학으로는 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그안 이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들이 입학하시면 이제 수강하게 됩니다. 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어 과목입니다. 에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1학기고 입학하시면, 그다 2학기 때 되면 홍보학원론. 어, 요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광고 심리학. 에이,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아니, 소비자 심리를 모르고는요 광고를 할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게 원하는 게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우리 광고학과에 대한 장점을 여러분들께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은 교회 내 시간에 해주시면 제가 또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똑같은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면 그건 큰물리캐니티잘된 거지. 그런 거아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상대방의 심리,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네. 그런 거있겠습니까 그참이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응? 그래서 이 에, 광고 심리라는 것은 소비자 심리를 다루는 거예요 광고 자체에 뭐가 있냐 이거 이거보다는 에, 광고의 대상인 소비자의 심리가 어떤 거냐 이걸 이제 주로 많이 어, 학습하는 분야예요 아, 이, 사, 이,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하게 깨들고 있다면 이것처 좋은 게 어디 겠습니까 아, 참 이제 그런 걸부단히 연마하면 조금은 이제 어, 여러분들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발상 집성. 예. 크리에이티브 말이죠,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전할 거냐. 그 동안에 뛰어난 크리에이티브가 있냐. 음?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참 내가 단어 두 개, 세개 가지고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킨 그런 카피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 특정 브랜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아실 겁니다. 나는 두 개, 세개 맞다. 네.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뭐 2학년 때는 어 1학기 때어이뭐사차 어, 산업 혁명과 마케팅 4 0에서부터 광고기능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론 네, 쭉 이렇게 뭐 자세한 소개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야기기 때는 광고 사진에서부터 위기 관리론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공 과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되면 광고 조사 실습. 예. 네. 리서치도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를 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 어떤 매치를 이용할 거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리서치에 대한 역을좀 배울 필요가 있다. 어,부터 영상 광고론에 이르기까지 음, 전공 과목을 배웁니다. 다음에 2학기 때는 3학년 2학기 때는 공공 캠페인, 광고 프리젠테이션 실습,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기획, 디지털 영상 광고 제작 실습 등에 관련돼 있는 과목을 학습합니다. 다 전공 분야의 과목이죠. 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수한 뛰어난 광고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과에서 기본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이런 내용의 과목들은 필수적으로 이제 전공 필수 무슨 뭐 전공 선택이 돼 있지만 이 많은 과목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유용성을 줄수 있는 전문가로서 관공부 전문가로서의 발전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 이제 많은 많은 시간 동안 교수들이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4학년 되면 1학기 때 졸업 작품 관공부 전략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팀을 구성해서 어, 특정한 제품, 특정 기업을 선택해가지고 이 제품, 이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에, 광고 전략을, 홍보 전략을 수립했을 때 효율적으로 어, 타겟 오디언스에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효과 첫정론 홍보 콘텐츠 관리론 네, 이렇게 이야기 됐고 이야기 되는 광고와 K-문화 콘텐츠 광고 홍보 특강, 기업 준비와 사 진출 광고와 K-문화 콘텐츠 아, 지금 이 K-클립처 말이죠. k p 예? 또, 또, 또뭐 있습니까? K 드라마, K 박력, K 한복.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K 문화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물론, 이 K 문화의 대표적인 게 K-pop 아닙니까? 아마 K-pop을 또 얘기하면, 빠뜨릴 수 없는 아이돌 있잖아요. BTS. 예? 지금 아미가 지금 몇개 까지입니까? 응? 예? 저는 입덕한 지는 굉장히 오래돼요. 지금 아미가 5개 까지입니까? 여기가? 1년에 한 번씩 뽑잖아요. 아마 뭐, 트로트도 좋지만 저는 뭐 아무튼 이 트로트보다는 이, 이 BTS. 응? 예? 예? 아니, 예? 뭐빼놓이 K-pop 얘기할 때요. 이걸 빼놓고는 얘기 안 되잖아요. 예? 뭐 RM, 슈가, 진, 말이죠. 뭐 제이홉, 응? 예? 뷰, 정국 말이죠. 비 전국 뷰가 아니고, 아 대답 대답다뭐 저는 뭐 쩔어부터 상남자, 에, 뭐 최근에 뭐 다이너마이트 이래까지 굉장히 많은 희소기 있잖아요. 에이? BTS 말이야, 아이 참네. 저도 입덕을 해참 아미로 활동해야 되는데, 아이 좀막또이이 뭐 BTS 좋아다가 또 다른 말이죠. 어, 아이 진득한 냄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이. 이. 아이돌 그룹 좋아하는 게 말이죠. BTS는 BTS만 죽으라고 말이죠. 2013년도에 이제 첫 앨범 나왔잖아요. 데뷔했잖아요. 네. 아 슈가 좋습니다. 슈가. 아 참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쩔었을 때부터 장남자, 다이나마이트 말이죠. 피, 땀, 눈물 뭐 여러 가지 노래가 많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어더 듣고 싶은 노래가 I Need You다. 나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네? 우리 광고홍보과는 이런 분들과 우리 학교를 선택하신 여러 분들이 필요하다 말이야. 이제 함께 네? 광고홍보중고를 한번 해보자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BTS의 I Need You입니다. 네? 아이, 좋아요. 제가 이, 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더듣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 과목 얘기하다가 그죠? 이것이 이제 광고와 -문화 콘텐츠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아니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 BTS도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연스럽게 알려진 게더 많습니다만, 왜냐면요. 잘생기고, 작곡 잘하고, 음악 잘하고 말이죠. 노래 잘하고. 그런 아이돌은 많아요. 많습니다. BTS는 달라요. 친숙합니다. 가사가요, 다가와. 가사가, 다가와. 예? 제가 지금 몇, 몇 가조건 얘기했잖아요. 이런 시점도 많이 그런데 뭐 이래 잘생겼다 춤잘 춘다 노래 잘한다 응이것 때문에 BTS 유명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돌 너무 많잖아요근 달라요 BTS 달라요 에? 그러니까 파악계를 전 세계 파악계를 위딩하는 거죠 선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 정말 자랑스러워요. 에? 자, 이게 광고가 캐인으는 컨텐츠. 어, 이 상학년 이 학기 과목 말씀드리다가, 아이 또 비트 생각나서, 에 제가 제 지금 이또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노래, 비트의 노래, 또요 끝마치고 또 한번 더 들을 노래, I Need You. 그러니까, 오셔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과에. 응? 자 그다음에 이제 광고 보트 강. 예, 말하면 어깨. 여러분들 선비 가운데 어깨. 뭐 페이스북이 에 어, 지금 페이스북에도 있어요. 여러분, 선배 가운데이 "걔가 6회 졸업생인가 마, 이럴 겁니다. 미국 가가지고 면접도 보고 오고 말이죠." "우뚝 됐잖아요 아, 대단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학생이 학교 때부터 뛰어난 학교 때부터 뛰어난 에. 뛰어났다고는 좀... 아니, 근데 걔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냥 아, 월등하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형사랑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그 그 제자는 지금 목표를 정하고 하염없이 노력을 투입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자꾸 이시간흘러 거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취업 준비와사회 취업 준비하는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리고 또 사회 진출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조건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냐에 대한 내용 배우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제가 너무 5분만에 5분 이런 상인 동안 배우는 커리큘럼 소개한다는 게참 어렵지만, 아, 좀 부드럽게 소개한 것 같아요. <laughs>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또 아,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또 말씀하실지 몰라도, 네? 제 생각은 뭐 그냥 음, 간략하게 어, 소개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졸업 진로, 어? 이거 제가 다 설명 안 드릴게.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광고인이 필요한 회사, 에? 또 홍보인이 필요한 회사, 조사 전문가가 필요한 회사, 카피라이트가 필요한 회사 말이죠. 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어디에 진출하냐면, 광고대행사, 홍보대행사, 에? 마케팅 관련 회사 말이죠. 뭐 이런데, 프로덕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해 드렸지. 다 필요해, 다 필요해. 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에? 또 우리 지금처럼 경쟁 상황이 굉장히 치열한 환경일 때는요, 치고 나갈수 있는 게 뭐냐, 광고 활동이고 홍보 활동이다 말이야. 아까 막대인도 얘기했잖아요. 광고하지 않으면 금이가 줄친다 말이야. 상점이 금이 집된다 아니 막돼인 말 가지고만 그렇게 할수 있겠? 아니 제가 지금 막돼인 그한 사람만 뜨는데, 그게 뭐이 수백 사람 내가 넣어올 수는 없잖아요. 응. 네? 래서뭐어 뭐 기자, 프로듀서, 뭐 PR 전문가, 뭐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많아. 많았다 말해못 들여. 네? 그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셔야 돼. 네?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한번 뒹글면서 말이죠. 네? 같이 밤새고. 같이 아이디에이션 하고 같이 또 이렇게 또 응? 그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해도 나온 그 아이디어에 서로 만족하고 말이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응? 자 그다음에 봅시다. 응. 자현 광고 시장 입지가 어떻게 되냐? 입지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우리 광고홍보학과의 입지예요. 자 봅시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 스마트폰으로 뭐다 커뮤니케이션 다 하잖아요. 에? 스마트폰 다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해서 온라인 광고라고 해요. 오프라인 광고가 아니에요. 에? 온라인 광고 아닙니까? 이 졸업, 1회 졸업생부터요, 희한하게,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1회 졸업생부터. 그니까, 러취업한지 2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 수는요, 거의, 간부급이야. 예?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타의 추종을 불어가는, 이, 이, 학과 아닙니까? 이게, 예? 이보면요, 제가 딱두 회사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들, 오늘 이거 제가 Q&A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차이 커뮤니케이션 한번 쳐보십시오. 검색창에. 예? 1회 졸업생이에요. 지금은, 직원 수가 지난해까지 한 350명 됐는데 이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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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죠. 더뭐 줄어들 수도 있겠고, 뭐 줄어봤자 뭐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쳐보십시오. 금방 다알수 있다, 여러분들이. 1회 졸업생입니다. 이 1회 졸업생 차이크을 대표예요, 대표. 이 회사가 1몇명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았죠. 네. 응? 아, 근데 그몇명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350명의 직원을 그느리고 말이죠. 온라인 업계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단 말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어. 어. 아니 이 채린지 대표는 원래부터 뛰어났냐? 아니 학교 다닐 때 원래부터 그 뭐, 그, 뭐 뛰어난 건 <laughs> 아니 뭐 그러니까 아니, 뭐, 특별하게 뛰어났다고 할수 없지 에? 온라인 대행사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능력을 더 배가시키고 자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더 이제 커 나온 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저 학생은 350명의 회사를 그늘일, 회사를 만들 그런 학생이다.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아 참, 답답하네. 그런 거아있습니까 없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또, 디퍼플은 또한번 쳐보십시오. 디퍼플. 지난해 한 70명 됐는데, 아, 이 회사요. 이것도 몇 명, 지금 세 명이 샜나? 다섯 명이 샜나? 이, 체육수 대표도요, 몇개 졸업생이지? 지금 이제, 우리, 우리과 강의도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SNS에 대한, 어, 뉴미디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죠. 와, 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한번 이 마주 한번 들어가보십시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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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어놨잖아요. 예? 네? 자, 이과 집업. 자, 두 군데만 소개해주요 해드렸잖아 회사를 하고 있는 또 많아요. 20명, 30명 규모의 회사를 하고 있는 여러분 조, 어, 선배들 많아요. 무지 많다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광고홍보학과나 뭐그 유산학과보다 우리 남성대 광고학과 와야 되는 이다 그게 바로 에? 시스템이 딱 갖춰 있어. 조림생하고 재학생하고 그런 대그 어디 있어요? 그런 과가 어디 있어요? 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요. 얼마든지 연락하십시오. 내가 좀 경험해, 1학년이지만 서도 내가 좀 경험해 해, 해, 이런 거좀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럼 방학 때 경험하게 해드릴게. 네, 사실 뭐 1학년 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1학년 때는요, 여러분 들 프레시맨 아닙니까좀 그동안 고심 많이 했잖아요. 좀 이렇게 쉬고 놀고 말이죠. 그래야 또 학업도 중요한 걸알수 아, 있잖아요. 네? 아, 그, 그래도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라. 제가 알아봐 드린다. 네. 저 그럼 제가 이제 두두요 어, 무슨 뭐 페이스북에서도 해가지고 이노션 네? 제일기획 많아요 내홍기획 볼이 네? 아, 30분이 좀 지났네 조금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증례하는 걸로 하죠. 아니 우리 학과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제가 김재영 그 다음에 어, 유승엽 교수님, 이제 광고 심리.